있어. 독도. 어. 누구 땅이에요? Have you ever seen a Japanese on the island? Sexy webtoon? 섹시한 뭐 만화책 같은 거 필요하잖아. 아. 해보여야지. 키도 좀 크고. 아, 그치. 얼굴도 이제 잘생기고. 훈훈하고. 몰래 운 적 있네. 있네, 있으셔. 혼자를 세워보거든요. 그럼 한 2,000대. 독도에도 당근 마켓 하시나요? 울릉도에서 만나요. 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친구랑 독도 관련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여기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15년 전에 갔다 온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억들이 과연 옳은 건가,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돼서 영상 만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다가 이분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혼자서 뭔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취미로 열심히 알리는 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고 네. 독도 갔다 와서 영상을 독도 관련된 약간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야 거의. 이거는 좀 많이 사람들이 봐야 된다. 다크 투어리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런지 지금 하고 계시는. If you're curious, please have a look. 야, down here. 여기 여기. 첫 번째로 제 친구가 갖고 있던 메모리들, 그것은 사실인가?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 밥이요? 역시 먹고 있는 사람답게. 많이 솔직히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어요? 엄청 들어봤어요. 역시 하셨네. 논산밥하고 각 부대 밥이 이제 식비가 다 다르거든요. 아, 예산이? 예산이 달라요. 아. 군대마다 힘든 지역일수록 많이 그렇죠. 먹는 거죠. 그래서 독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식비가 제일 많이. 오, 그래 그래. 오! 독도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네. 아, 밥에 네. 대해서 밥을 식단 짜는 거 짜는 것도 네네. 짜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적어요. 그러면 아, 뭐 그냥 똠양꿍 먹고 똠양꿍 적고 이집트에서 네, 이집트 음식 적고 뭐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대박. 다 적으면은 진짜요? 애들이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네. 배워서 우리한테 해줘요. 여행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질문은 거기 제가 갔을 때는 와이파이가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핸드폰이 터졌어요. 와이파이. 아무튼 지금 거기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지 당연히 되죠. 이제 의경이 역시 네, 휴대폰 사용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저녁 시간대 휴대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대폰 게임도 하고 영화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잘 되죠. 아, 컴퓨터보다 너무 잘 되고. 네. 제 거기에 이제 약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보고 이제 거기를 쓰라고. 근데 거기 유리가 약간 좀 반투명 좀 이랬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리가 반투명이니까 거기 경찰분들이 막 신문으로 이렇게 막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았군요. 솔직히 아, 맞아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 네. 있을 때도 여자 PD 분이 2박 3일로 촬영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이 이제 샤워를 하실 때마다 이제 문 앞에서 네. 지키고 있었어요. 아~ 샤워하고 나. 나도 지켜줬을지 네, 지나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네, 그리고 막 헬기장이 있었어요. 헬기장 있죠. 있죠. 네. 거기서 제가 봤었던 광경이 딱 밤에 앉았는데 안개가 딱 자욱히 껴가지고 아~ 녹슬이고 봤거든요. 있나요? 당연히 본 기억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진짜 확실해. 네. 레이더 병이었는데 새벽 이제 근무를 나가서 슬쩍슬쩍 이제 돌아볼까 해서 헬기장에 올라가면은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그 우유니 사막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진짜 별하고 바다랑 오징어 배 사이에 경계 없이 은하수도 보이고요. 예. 네. 진짜. 그러겠다 진짜. 그래서 막 누워서 막 와 하면서 이거 뭐 돔처럼 그렇게 거의 진짜 한 맨날 가서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이런 거 매일 보시는데 네. 매일 보셔도 좋으시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네요. 네, 매일 봐도 좋아요. 너무 신기해서 나 진짜 넋을 잃고 봤거든 진짜. 그래, 네, 조작이 아니었어요. 조작이 아님을 판명합니다. 저 처음 봤을 때 감동했어요. 싸이월드에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싸이월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분쟁이 약간 있는 그런 지역에 고립된 곳에서 이제 뭔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늘이 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다들 얼굴이 너무 좋으시고 네.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아, 좋으시네. 독도 아 네. 이너피스. 그렇죠. 이너피스를 찾는 그런 얼굴들. 그런 다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좋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생활하셨을 때 이너피스는 어떠셨는지. 아, 실제 생활했을 때요.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제가 일반적인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진짜 군생활 정말 재밌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말에는 내려가서 수영하고 잠깐. 그래서 만약에 또 갈 기회가 있다. 2년 동안.
뭐라고요? 나 아, 죄송해요. 너무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돼. 그 정도 말이다. 약간 화낼 줄. 아 약간 제가 마실 수 있는. 아 죄송해요. 화를 내셨다. 그 정도 말이다. 2년은 2년이면 친구다 이거죠? 아유, 아이, 군대를 다시 가라는 거니까. 아유, 아무리 좋아도, 아이, 놀러 가는 건 괜찮지만, 네, 군대를 다시 가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쨌든 너무 좋았다. 일반 군대보다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있었을 때 기억이 좋게 남았고, 제가 봤었던 그것이 사실이다. 아. 예스 or 노. 예스 or 노. 사실 이게 케바케긴 한데. 그래서 예스 or 노. 예스입니다. 갔다 오셨잖아요. You already have been to 독도 아일랜드. So.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have a chance. You can ask him to him. I have so many questions. For my first question. Yeah, yeah. I'm really curious. What if you have a girlfriend? 뭐라고요? 여자 친구 있으면 네. 올 수 있어요? 이거 아, 올 수 있냐고요? 연애, 연애. 연애. 아, 연애. 연애. 우와, 퀘스천이다. 우와, 아, 진짜. 가족들이 오시면은 이제 위에 올라갔다 오죠. 어... 한 번씩. 그리고 또 있을 때는 이제 아예 면회 자체라는 걸 잘 못하고 울릉도에 저희가 있을 때만 면회를 와요. 그럼 1박 2일 동안 이제 같이 좀 울릉도 좀 놀고 오라 그렇게 주시거든요. 이제 통역해 주세요. 네네. girlfriend also? Yeah. So you have your private room? Private room? Or like... private room? Yeah. 아니? 아니? 너 아니요. 독도를 50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해, 울릉도랑. 아, 50일 독도, 100일 울릉도. 아. 그리고 왔다 갔다. Which island do you like more, 독도 or 울릉도? 울릉도. Because 독도는 진짜 너무... 아, 예, 일하는 곳. 예,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길러 쓰고. 아까 너무 좋다. 좋았다. 아, 은하수랑 별이랑. 좋았는데. So, at some, like one time a day, many tourists come, right? So, the moment they disappear, do you take off your uniform and you jump in the water and swim sometimes? Because I was there at the water and the water is so clear. Yeah. Oh, yeah. Oh, I felt like, oh, I want to swim. Snorkeling. Oh, snorkeling. 딱 각 잡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멋있게. 그러고 나서 이제 관광객들 다 없어지면 자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벗고 막 수영하고 막 배가 왔다 가면은 한 40분 정도 뒤에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건을 가지고 내려가서 빠이빠이가 충성하고 나면은 갑자기 옷 벗고 물로 막 뛰어들어서 다이빙해서 수영하다가 이제 저기 멀리서 온다 싶으면 다시 이제 옷 입고 진짜요? 예, 그치? 예, 예, 진짜 그치? 맞아요. 그치? You're right! 아, 이건 남자 생각. 예. 퍼펙트함,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렇게 해요. I have more questions. When you say goodbye to the tourist, I felt really some sincere feeling. Like, oh, They feel really like bye bye. Like 슬퍼, 조금 슬퍼요. 아 슬프다고요? Say goodbye. 이거 진짜 진심으로. How do you really feel? Are you happy that we go? 아 드디어 finally. 드디어 갔다. 드디어 가게 가는구나. 감동 감동. 아 사실 맞습니다. 갈 때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친구들도 힘들다. Okay, I have one of question for you. Okay, okay. So 독도 누구 땅이에요? 한국 땅. 그쵸. Very good. You know 국뽕. I know 국뽕. 국뽕 거긴. If you have a question, continue.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괜찮아요. 아 되게 멋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독도 경비대. 자부심을 진짜? 그렇죠. 예. 완전, 왜냐하면 독도 경비대 이제 대원들이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그치, 사진 막, 찍어달라고 하고 막 위문품도 막 이만큼 막 가지고 몇 박스씩 가져와서 저희 나이 위문품 창고가 있을 정도로 아예 막 여름 때는 그거를 이제 한 창고에 가득 채워요. 50일 동안 해서 그걸로 1년 동안 뭐 과자, 라면, 새우깡이랑 초코파이가 막 한 50박스긴 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솔직하게 무슨 선물을 제일 좋아하는지.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헬기를 타고 오셔서 치킨을 들고 이렇게 오세요. 치킨. 피자나. 피자. 네. 치킨 같은 걸 좀 먹을 거.
그러니까. 내가 메모한다 여기. 아니 뭐. 여기에 크게 써드릴게요. 아, 먹을 거. 아니. 치킨. 근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쓰면은 해준다고. 그, 쓰면은 해주긴 하는데. 그 맛이 아니야. 치킨은. 그래서 우리가 치킨의 입맛이 굉장히 고급지다고. 오늘 치킨집이 세 개인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슬프죠. Last question. Mm-hmm. Oh, yeah. So. Have you ever seen a Japanese on the island? 저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구구단체 문제가 있을 시에 저희가 이제 제지를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그 훈련을 50일 동안 하거든요. 오기 전에 구구단체들이 왔을 때 하는데 제가 있을 때도 온 적은 없고요.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한 3, 4일 한 번씩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인데 이제 순시일을 와요. 이렇게 왜요? 새벽마다 이제 지네들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쪽은. 그래서 3, 4일 한 번씩 이렇게 막 한 바퀴 쓱 돌고 가면은 저희가 그때 해군한테 이제 바로 이제 레이더로 딱 야 얘들 올라온다 해가지고 해군에 연락하면은 이게 독도면은 해군이 이렇게 여기 막고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막 불을 쓱 하고. 근데 레이더 보는 경찰이라고. 네 맞죠. 그걸 굉장히 잘 하시겠네요.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와요. 중국 배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거 커요. 어선들 때문에. 네 문제가 진짜 커서 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 같은 데 태풍이 막 불면은 이제 주변에서 어업하는 중국 배들이 다 울릉도로 이렇게 몰리는데 그쵸. 그때 저희가 불법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쵸. 숫자를 세어보거든요. 그럼 한 2,000대 2,000? 2,000대가? 네 2,000대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오징어 씨가 마르는 거야. 씨가 마르는 거야 진짜. 또 중국 배들이 까맣거든요. 네. 네 해서 Chinese ships are like illegal fishery. Chinese ships are common. Even there? Yeah. Yeah. And it's like 2,000 ships. 2,000 ships. Oh my god. 2,000 ships? Yeah. 더 될 거야. More than. 항상 쫓아내죠. 중국배 말고는 이제 북한 탈북자분을 잡은 적도 있죠. 북한에서 어업을 하다가 태풍 만난 거예요. 시베리아 쪽으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표류를 하시다가 독도를 발견해서 저희한테 배 위에서 막 불 피우시고 내려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해군이 와서 북한 분들을 다 데려가서 올려 보내시고 쪽 배는 대포로 침몰시켜요. 왜요? 증거를 남기면 안 돼서. So many my subscriber also have a lot of questions. 독도에 일본인 관광객이 방문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객으로. 관광객으로요? 네. 있죠. 많이 네. 오나요? 잘 없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년에 뭐 두세 번? 네.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걔네 땅 아니니까. 일본에서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왜냐면 가면 여권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되잖아요. 여기 독도를 가는데 그래서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라서 가지 마. 오지 마. 걔네 땅. 시위를 한 적은 옛날 있다고 들었는데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은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애들은 진짜 약간 궁금하다. 왜 가는지. 그렇죠. 독도 경찰은 지원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의용 신청을 하러 가면은 독도 경비대 신청이라 따로 있어요. 전국 지방 경찰청으로 가서 여기서 면접 보고 체력 시험 보고 인성 검사 같은 거 보고 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독도 경비대 없어져서 가끔 조금씩 뽑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한 10대 1? 옛날에는 한 20대 1. 근데 무슨 기준으로 그걸 뽑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약간 분쟁 지역이니까 네. 싸움도 잘해야 되는지. 이거를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받긴 하는데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우선 보여지는 게 강한 부대다 보니까 우선 잘 보여야지. 키도 좀 크고 그치. 얼굴도 이제 잘생기고 훈훈하고 인증됐어. 인증됐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제 인성을 제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인성 테스트는 어떤 것들이에요? 적는 걸로도 하긴 하는데 면접할 때도 되게 혹시 섬 안에 들어가서 자살 생각 같은 거 하냐. 자살 그치 그 둘 중요할 것 같아. 고립되면 뭐 취미 생활을 어떻게 보낼 거냐 안 힘들겠냐 그런 거 물어보시죠. 약간 특이한 질문이 있던 게 기억나시나요? 친구분들이 막 역사적인 거 가끔 물어보세요. 정치에 관련된 거 질문을 이 사람이 그거 단체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지 오시는 대원분들이 다 좀 열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지원하셨냐고. 저도 원래는 솔직히 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래도 전혀 1도 없었다. 1도 없어. 정말 난 독도를 지키고 싶었다. 위안부 관련된 그런 공연 준비를 했었어요. 네. 옛날에. 그걸 하다가 독도에 관련된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도 경비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군대를 갈 때라서
아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막 독도를 홍보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냥 가서 경험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하자.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은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펙을 쌓은 거네요. 진짜 엄청난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좋은 기회였네요. 엄청 좋은 기회였다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2주년의 생활을 하셨네요. 독도 레이더병. 근데 그 외에 업무를 해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관광객이 바다에 갑자기 빠졌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고요. 아, 왜냐면 저희가 항상 못 빠지게 막고 아, 있으니까요. 모자가 빠지거나 하면 건져드리긴 하는데 뜰자를 가져와서 아유 떨어뜨리는 하긴 하는데 다양한 보직이 있죠. 네네네. 가면은 우선 레이더병이 있고요. 그리고 관측대원. 관측대원이 낮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관광객들 막고 밤에는 절벽 위에 서서 총 들고 이렇게 다른 배들이 없는지 관리하는 게 관측병이고 요리 잘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요리 대원분들 그분들이랑 가장 중요한 저희 물을 끌어오는 기계를 해주는 병이 있어요. 이제 그 병이 없으면은 저희가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쓰고. 보통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그 진짜 경찰분들 그래서 네 분 계시고요. 저희는 한 30명에서 한 40명 사이로 있어요. 독도에 간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가 거길 왜 가냐. 아 진짜요? 네. 가족분들 첫 번째로. 아 뭘 그렇게 멀리 사서 아. 그냥 가까운 데 가지. 못 가니까 또 면회 이런 게. 면회도 못 가고 전역할 때는 완전 반대로 됐죠. 아, 잘 정말 갔다. 자랑스럽다고. 어, 친구로 자랑스럽고 그치. 어머니 아버지도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시고 엄청. 그치. 내 아들이 지금 독도를 지키고 있어. 내 아들이 막 그러니까. 독도 지킴이라고 이렇게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독도 여행은 몇 월 달에 가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2월 달에 막 가자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아, 우선 안 뜨고요. 배가 아니? 뜰 수가 없어요. 파도가 3-4m 이렇게 돼요. 3-4m면은 집 한 채 막 파도가 쳐서 저반지 갔던 거 있죠. 네. 그 저반지가 다 아예 덮여요. 못 가고 제일 좋은 달이 5월에서 8월 사이죠. 그때 가장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오세요. 육지에서 날씨 좋을 때. I heard that few police officers they died at the beginning of Dokdo because of the weather conditions. Like 6-7 police officers. 네, 그 위령비가 또 있어요. 저 등대에 올라가면은 무덤이 이렇게 독도의 날인가 아니면은 다른 경찰청장분들이 오시면 항상 거기 인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른 데 가시기도 하셔요. 바다를 보면 외로움이 크게 다가오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인성 테스트를 마치셔가지고 그런 외로움 감정 드는 사람 못 와. 아니죠, 엄청 외롭죠. 아, 그래요? 당연하죠. 어쨌든 가족들 벗어난 거고 친구들 못 만나고 하니까 솔직히 몰래 운 적 있네. 있으셔. 아니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군대 가서 다 울어요 보통? 한 번쯤은 뭐 화장실에서 울면서 뭐 빵 한 번쯤 먹어보지 않았을까. 저도 진짜 너무 힘들 때 이제 새벽에 이제 바다 깜깜한 바다 이제 독도 앞바다 바라보고 있으면은 센치해져서 괜히 막 노래 흥얼흥얼 이제 한숨 울고 있고 그렇게 운 적 있다. 하지만 나는 독도를 지키는 사람. 섹시 웹툰. 섹시 웹툰. 섹시 웹툰. 이거예요? 아니요. 아 섹시 웹툰. 아니 그게 아니야. What? 아니 그 섹시 웹툰? 섹시한 뭐 만화책 같은 거 필요하잖아. 아. 선물 직접 말하면 섹시 웹툰. 아 근데 군인분들이면 항상 그러죠. 맥심 그 커피를. 사들고 와라. 내 막내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은 맥심 커피를 사오죠. 아시죠? You know my Maxim. 커피. My favorite coffee.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딱 좋아. 오케이 계속. 예 미안해 죄송해요. 독도에서 스노클링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해상 훈련을 받아요. 네, 보트 훈련도 받고 수트랑 이제 이것만 입고 프리다이빙 훈련을 하죠. 막 독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수영하기도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 있어요? 폴리스? 예, 못하는 사람 있죠. 아, 진짜? 예, 그분들은 이제 수영을 할 필요 없는 일을 하죠. 예, 들어갈 때도 이제 구명 이런 거를 다 하고 해서. 파도가 세니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 너무 위험. 진짜 위험합니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영 잘한다. 안 돼. 독도는 민간인이 살 수 없는 환경인지. 제가 있을 때 유일의 독도 주민분이 계셨었어요.
그때가 독도 김성도 씨 부부라고 지금은 아프셔서 18년도에 지병을 하고 이제 별세하시고 그분의 아들 부부분이 지금 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대를 이어서 독도에서요? 네, 독도에서 어민으로 하셔서 근데 그래서? 진짜 힘들죠. 그쵸. 예, 왜 지금도 독도 등대지기 분들도 같이 살고 계시고 하시긴 하는데 왜냐면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요. 물을 바닷물을 일반적으로 체인지 해야 되니까 아무나 와서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굳이 말리지는 않나요? 그분들이요? 말리지는 않죠. 어쨌든 그 김성도 씨 그 부부분들도 배를 이어서 뭔가 독도의 지킴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명예롭게 예 명예롭게 하시는 분들 주민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Airbnb 다른 체험 아니 뭐 아니 명예롭게 독도 체험 새우 과자 오징어 과자 그것만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요? 그럴까. 저는 사실 독도를 아직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물릉도라 독도를 아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갔어요. 독도에서 육지로 어느 정도 주기로 나가는지 휴가를 간다거나 그건, 왠지 네. 일반 그 육군들보다는 휴가를 좀 더 길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길게 받습니다. 그쵸. 왔다 2박 갔다 2박 3일이야. 네. 가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그 배가 안 뜰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역을 해도 못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1병, 2병 때나 7박 8일, 2박 10일 이렇게 받고 정기적으로 갈 때는 제가 최대로 많이 받았을 때가 14박이었나? 근데 그때는 완전 말년때긴 한데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예, 한 번에 몰아서 막 한 달 동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네. 육지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쉬는 시간에 뭐 하시는지 뭐 낚시도 하고 뭐 그러시는지 가끔씩 미역을 따서 미역국 끓여 먹기도 하고요. 그 등대 지기 아저씨분들이 잘 아셔서 호라 같은 거는 홍합을 독도 홍합은 아예 완전 자연산이잖아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그거를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치. 크기가 뭐 이만해. 한 개다 이만해서 야식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은 정말 진짜 값진 경험이다. 그렇죠? 아, 맞아요. 보통은 운동하고 탁구 치고 그런 시설이 있어요? 탁구대? 네. 그 운동 시설이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랑 컴퓨터도 있어서 가끔씩 쉬는 시간에는 롤 대회 같은 것도 열고 댓글 중에 한 분이 퍽큐 바위가 있다고 퍽큐 바위요? 가운데 손가락 모양 바위가 있는데 아~ 그게 일본 쪽을 향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네. 아, 진짜 사실 이게 퍽큐 바위가 아닌데 퍽큐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네네네 있다. 아닌데, 일본 쪽을 향하고 있다. 아닌데 눈에 그렇게 보인다. 네네. 독도에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나요? 독도 청소를 해요. 절벽에 여러 막 쓰레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저거를 치워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절벽을 이렇게 한 절벽인데 오르다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중간에 겨우겨우 막 풀떼기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독도 경찰로 일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거 물이 안 나올 때? 태풍이 불면은 그 기계가 공기가 에어가 많이 차서 체인지를 못해요. 샤워 금지.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해요. 화장실 물도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쑥 해주거나 물이 안 나올 때가 제일 힘들죠. 울릉도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배달이 오는지 아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창피하네요. 저희가 해먹죠. 짜장면을 불어가지고 네. 네. 거기 네. 배 타고 오시려면 그냥 5시간 동안 뿡뿡 뚫어가지고 3인분 돼 있을걸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이제 한국인 분들이시잖아요. 네. 아니나 다르게 먹는 거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좋죠. 독도에 마트가 있는지 그 질문이 왜 저한테 꼭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도 PX? 뭐 이런 거 의경은 PX가 없습니다. 대신에 위문품으로 먹고 살죠. 독도 새우 잡아보신 적 있어요? 잡아본 적 있냐고요? 네. 잡아본 적은 없는데 먹어본 적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 오징어를 잡다가 잡어들이 많이 잡히면은 네. 그거를 갑자기 막 배가 쭉 서요. 그럼 문제가 있나 아프신가 해서 내려가면은 노란색 막 박스를 막 한 두세 개를 주고 가셔요. 그리고 인심 좋으시다. 거기 막 물고기를 엄청 많이 담겨있거든요. 새우랑 해서 그러면 그날은 이제 매운탕 파티하고 새우 파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독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치킨. 홍합. 직접 잡은 홍합을 야식으로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다시 나가서 못 먹는다. 그걸 먹어본 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독도에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봤다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 근데 항상 괴담이 어디든지 이제 존재하죠. 거기 주무셨다는 그 거기도 이제 귀신이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괴담이야 괴담. 그럼 내가 같이 잔 그 군인들이 귀신.
그리고 삽살개들이 아, 거기 맞아. 키우잖아요. 아, 맞네. 근데 그 귀신을 진짜? 쫓아내기 위한 그런 영물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삽살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꼭 그런 건 아닌데 절벽 위에 갑자기 헬기장이나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짖어. 막 짖어요. 그러면 아 니들 왜 짖어? 하면 막 계속 막 월월 계속 짖고 항상 그 특정 부위가 있어. 막 절벽에 맨날 짖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괴담이 있다. 네, 무서워. 독도에서 만약에 택배 시키면 얼마 만에 도착하나요? 한 달, 한 달? 한 달? 또 자체로는 아예 이게 택배 기사분이 못 오고 포항에서 울릉도로 이제 택배를 보내요. 그때 그 기간도 배가 못 가니까 오래 걸리고 거기서도 본부로 보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독도를 갈 때 휴가병이 복귀를 한다 할 때 가져가는 거지 없으면은 나갈 때까지 이제 택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랜덤이네. 진짜 랜덤이에요. 독도에도 당근마켓 하시나요? 울릉도에서 만나요. 주민들 정말 대단. 저희 세력분들이 재간거 아니에요? 울릉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독도에는 자급자족이죠. 독도는 안 하지만 울릉도 갔을 때 할 수도 있다. 길고양이 있는지. 길고양이요? 길고양이는 없고 길고양이에 만한 쥐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잘 길게 나눠봤고요. 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독도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독도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